자,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2.5단계입니다 오늘은 찢어스 2.5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전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가져온 신발은 무엇이냐, 바로 부테로. 네, 명품입니다. 나름 명품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민성이 표로 이렇게 명품처럼 입었습니다. 명품 같지는 않지만 당신의 인생이 명품인데요 뭐. 제가 명품이죠. 옷이 싸구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품관 느낌을 내려고 뒤에 이 화분도 갖다 놨어. 여기는 오늘 명품관입니다. 고객님 그건 많이 비싸신데. 고객님 그거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부테로에서 협찬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비싼 신발을 또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부테로 하면 카레라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카레라가 제일 유명하죠. 언박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명품 신발. 명품 박스처럼 박스가 굉장히 단단하고 네. 좋은 종이를 이걸로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종이. 단단하고 안에 이렇게 네,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여분의 끈과 네, 요 보증서 카드가 있습니다. 자,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명품 신발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더스트백을 각각 한 짝씩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 더스백은 뭔가 명품의 상징인 것 같은. 그렇죠. 사실 쓸 일은 전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보통 면 캔버스 원단으로 된 그 더스트백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얘네는 이거 메쉬. 반투명의 메쉬로 되어 있고, 이 위쪽에 조임도 굉장히 부테로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쓸 일은 없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순전히 가죽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거는 박음질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게 이 신발의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 신발 끈도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운동화 치고는 멀끔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부테로 그러면 약간 그 소가 생각나거든. 약간 왜? 버팔로가 생각나서 그런가? 아, 역시 찍어 맞춘 거 치고는 굉장히 근사하게 맞췄구만.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 댄디 같은 스타일 패션이 남자한테 유명을 하면서 구두를 신는 사람도 좀 늘어나긴 했었는데, 디올 유행할 때 구두를 항상 신기에는 발이 아프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화를 신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운동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화는 댄디에 어울리는 모양들이 대부분 아니란 말이야. 컨버스나 뭐 반스 일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사실은 아주 어울린다고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 그런 디젤 매니아 같은 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우리 댄디 추종자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런 댄디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발도 편하고 댄디한 것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화가 무언가가 없을까 찾다가 발견한 신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독일군. 독일군 시리즈. 요즘 뭐 없어서 못 판다는 마르지엘라 독일군.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유행했던 거는 디올 독일군이었어, 디올. 그 다음에 커먼 프로젝트, 아킬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에 나중에 알려지고 나중에 유행하긴 했는데 그 신발이 바로 이거야. 부테로 까레라. 물론 그런 그 신발들만 신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런 댄디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스니커즈들 둘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행을 끌었던 그런 신발들의 계보의 끝자락에 있는 녀석이다. 아이폰 12 같은 거지. 아이폰 12 미니 같은 거다. 왜냐면 얘는 가격이 그 중에 제일 싸기 때문에. 근데 보급형 치고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해외 직구로 하면은 되게 싸던데. K프리미엄이라고들 많이 하지. 유통망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오르는. 그렇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쿠폰 붙이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신발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식 수입품이기 때문에 네, 인증 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다른 점이 있지. 네, 백화점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끔 이제 매장 가서 대접받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맞아. 있잖아. 너 에르메스 매장 가갖고 저기 탄산수 얻어먹어 봤냐? 아니. 야, 되게 맛있어. 벤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커피 한 잔씩 얻어먹기 했잖아. 그런 느낌이지. 이제 부테로를 보고 이제 버팔로가 생각났다.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도 아닌데 일단은 부테로는 역사가 그렇게 긴 브랜드는 아니고 74년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게 소랑 연관이 있느냐? 소가죽. 아, 정답! 부테로가 영어로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카우보이. 뾰루뾰루. 카우보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권총. 제일 먼저. 권총, 또. 그 다음에, 이거 모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츠. 그게 어디의 상징이지? 미국 문화의 미국. 상징이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야. 원래 카우보이는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소나 양 같은 거 그거 돌보는 거냐? 그렇지. 양치기 아니야? 양치기. 양치기 소년. 소치기. 어, 소치기 양치기. 그렇지. 돼지치기 이런 거잖아.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었겠어?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이잖아. 그러니까 뭐 더 옛날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문명의 초창기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지. 지금 알려져 있는 카우보이들의 원류 그거는 중세 쪽에 스페인에서부터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 스페인도 땅이 크고 거기에 초원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애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나 양을 풀어서 키웠대. 근데 그게 넘어가서 그 이탈리아까지 넘어갔고 이탈리아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부테리, 부테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원래 이런 카우보이의 원류가 있던 그 나라들 거기 나라에 뭐가 유명합니까? 가죽. 가죽이 가죽 제일 유명한 나라 하면은 이탈리아하고 터키하고 스페인. 근데 그 중에 스페인 이제 거의 최상급이거든. 그러면 얘네 브랜드 이름은 왜 부테로일까요? 브랜드 이름이 카우보이인 거 아니야? 카우보이들이 신는 부츠 그거 만들던 회사야. 그거 만들던 회사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카우보이 문화가 남기는 했어도 많이 쇠퇴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만큼 카우보이 부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카우보이 부츠를 만든 거에서 그 기술이랑 그 가죽을 그대로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어? 그냥 일반 구두나 운동화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부테로가 운동화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탈리아 하면은 품질 좋은 그 원소재를 가지고 장인정신으로 가공하는 이런 게 이탈리아에 많이 남아있잖아. 얘네도 그거랑 결을 같이 해. 가죽이나 생산 공장도 다 이탈리아 있고 요 아웃솔 이 미드솔이랑 아웃솔을 겸하고 있는 요게 이게 비브람이야. 비브람. 너 비브람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브람은 고급 소재 운동화들 혹은 뭐 등산화나 아니면 일부 구두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된 아웃솔인데 비싸기도 비싸. 내구성도 좋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가 이탈리아 회사야. 그러니까 완전히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거야. 카레라. 카레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포르쉐 카레라. 포르쉐 카레라. 그렇지. 포르쉐 카레라래. 아. 그걸 역시. 보고 만들었대. 이탈리아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차잖아, 차. 그렇지. 근데 포르쉐는 독일에 사지. 이 카레라는 되게 특이한 게 일단은 요 가죽의 접합분의 봉제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있거든. 그렇지. 그 디자이너가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을 때 그러고 모르고 나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다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하거든. 우리 엄마도 가끔 옷 거꾸로 입고 다녀. 앞서 나가시는 분이네 역시. 봉제 부분, 흔히들은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밖으로 나와 있고 뒤집어 만약에 뭐 소재가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이런 디자인을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지? 리버시블 이런 안쪽에 있어야 되거나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드러내거나 그 역할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디자인 사조를 뭐라 그랬냐고. 낭중지추. 너는 진짜 해체주의라고 했잖아. 해체주의. 해체주의. 그리고 특이한 게 가죽은 그 원래 태닝을 하면서 겉에 코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피스 마이너스 원 포스 그거처럼 그 하얀색 코팅이 크랙이 나면서 벗겨지게 돼 있어. 그럼 얘도 나중에 벗겨지는 거고.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신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변할 수 있게 그걸 일부러 의도한 거거든. 겉에 코팅이 점점 벗겨지는 이런 것도 약간 해체주의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지. 여기 신발 바닥에 뭐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지. 비듬처럼 날리잖아. 코팅이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신으면 신을수록 사람 신는 발의 모양에 맞춰서 변한다. 피마원과의 또 같은 비슷한 점이네. 그리고 정품을 사면 좋은 게 이게 계속 벗겨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게 꼴보기 싫다 그럼 다시 뭘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 페인트를 준대. 정품을 사면 다시 칠해줘. 정품 한정 혜택. 오, 원상 복구네. 그건 좋다. 얘네들은 일반 다른 운동화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랑은 다르게 소재나 원부자재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되게 오랫동안 뭔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신어본 소감은 어떠십니까? 소감은 이게 가죽 전체 통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밖으로 이렇게 재봉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재봉이 없단 얘기 아니야. 굉장히 매끄럽게 들어가고 안에서 그 발이 약간 이렇게 가죽 사이를 이렇게 미끌미끌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 이게 약간 명품의 그 느낌이지. 약간 미끄덩미끄덩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미끄덩미끄덩 이렇게. 이게 통가죽이라 그래갖고 안에 사실 천도 하나도 안 되져 있잖아. 그래서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라이닝이 아예 없지. 굉장히 편하고 좋은 신발입니다.
각 조각에 대한 부분과 소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찢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찢었어. 잘 되더라. 됐어 됐어. 아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테로 카레라 해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짜자잔. 랍스터처럼 잘린 모습. 저희가 구찌 라이트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명품류 신발들을 할 건데 아마 재화 자체의 퀄리티는 부테로가 제일 높을 거예요. 구찌 라이톤도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좋진 않습니다. 소재가 조금 좋은 걸 써서 그렇지만 재화 자체의 품질이 아주 좋진 않았는데 얘는 정말 기가 막히다. 뜯는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아 툭툭툭툭 멋졌지. 되게 봉제 자체도 되고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간격도 되게 일정하고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딱 보면 전부 다 통가죽으로 쓴 걸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얘네들은 안쪽에 스웨이드가 있고 바깥쪽에는 코팅을 해놔서 티가 안 나는데 얘 혀 부분을 보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품질 좋은 베지터블 가죽이다. 베지터블 가죽이 뭡니까? 야채 가죽. 아 이것은 식물성 기름. 아 이것은 야채 가죽인가요? 그렇죠. 식물성 기름이요?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 태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천연 재료로 태닝을 했을 거 아니야.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태닝을 하면 그거를 베지터블 태닝이라 그러고 화학 재료를 첨가해서 태닝을 하면은 그거를 크롬 태닝이라 그래. 크롬을 섞거든 거기. 왜 크롬 태닝이 생겼겠어? 싸니까. 그다음에 빠르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가죽을 생산하는 방법은 대부분 크롬 태닝으로 하는데 걔도 천연 가죽으로 인정을 받기는 받는단 말이야. 근데 베지터블 태닝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 잘 보면 색깔이 약간 얼룩덜룩하지. 그렇지.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느낌 나는 거를 이제 베지터블 태닝된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크롬 태닝보다 만드는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가죽도 훨씬 더 두껍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내구성이 좋아. 근데 반면에 만지는 느낌은 되게 부드러워. 전체적인 물성이 뻣뻣한데도 겉면 자체는 되게 부드럽단 말이야. 그게 베지터블 가죽의 장점인데 그만큼
비싸다. 근데 얘는 베지터블 가죽을 아주 군데군데 아낌없이 썼다. 역시 고급 스니커즈다. 고급.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통가죽을 써서 패널 하나하나를 만들어놨고, 절단면을 보면 알겠지만 절단면이 되게 깔끔하잖아. 얘는 그 봉제면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절단면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절단을 할까? 레이저 커팅? 아, 레이저. 요새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레이저로 커팅을 하거나 기계로 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되게 좋은 가죽을 가져다가 굉장히 정밀한 레이저로 커팅을 해서 하나하나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조립은 누가 한다? 중국 사람. 중국인. 이탈리아에 사는 중국인 장인분들께서 한다. 이 부테로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다른 브랜드의 명품 구두나 운동화도 많이 만드는 그런 되게 좋은 공장이래. 맞아. 물론 일하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일하는 거는, 몸쓰는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중국인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지. 되게 좋잖아, 딱 봐도. 그렇지. 힐 카운터 부분에 요 컵. 이거는 단단한 걸로 한번 보강을 해줬는데, 안쪽은 이렇게 스웨이드. 여기는 이제 발꿈치가 닿잖아. 그래갖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웨이드가 되어져 있고, 스웨이드가 있으면은 그 내구성도 조금 더 높아. 이건 겉면을 싸고 있는 가죽이 다시 있고, 인솔도 싸구려나 아니면 일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합성 인솔을 썼을 텐데, 얘는 이런 합성 소재를 넣어놓고도 윗면에 베지터블 가죽으로 한번 딱 이렇게 라이닝을 해놨다. 역시 고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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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번호가 써 있잖아. 이게 그 디자인 그 특허. 그거 번호래.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멍청하게 우리나라의 모 회사가 와디즈에 이거랑 똑같은 신발 디자인을 올려서 욕을 더럽게 쳐먹고, 그 유명한 사망유가 고발을 한번 해갖고 돼지게 욕쳐먹고 내린 사건이 있었다. 베낄 땐 베끼더라도 적당히 베끼자. 이 신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드솔. 미드솔. 인솔이 있고, 인솔 아랫면에 그 미드솔 위를 한번 보강을 해주잖아. 그 위를 이렇게 베지터블 가죽으로 한번 위에 덧댄 다음에 안쪽에는 다른 소재들을 이렇게 덧대놨는데, 일단 비브람 브이라이트 미드솔. 이거는 비브람이 부테로 전용으로 만든 미드솔이라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쫀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밀도가 되게 높잖아. EVA인데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은 좀 내구성이 높고 조금 더 단단한 느낌. 나이키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EVA보다는 훨씬 딱딱한 느낌이긴 했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호카. 호카는 밀도가 굉장히 낮잖아. 그치. 대신에 푹신푹신하긴 한데, 걔는 약간 지우개처럼 빨리 지워진다 그랬잖아. 얘는 비브람은 기본적으로 좀 내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되게 밀도가 높아서 내구성이 좋은데, 그래도 발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밀도가 높으면 문제점이고, 무겁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많이 내갖고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테로가 그래도 부츠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미드솔을 가져다가 이걸 붙이는데, 웬만하면 그냥 본드로 붙였어도 될 거란 말이야. 근데도 굳이 이렇게 단단한 소재랑 가죽 소재를 한 번 더 덧대갖고 이렇게 다 못질을 해줬어. 못이 보이죠? 이렇게 굳이 한번 이렇게 못질을 해주는 거는, 그런 부츠를 만들던 옛날 구두를 만들던 헤리티지도 남아 있고, 또 이게 있으면은 훨씬 더 그 내구성도 높아지니까. 맞아. 못생김. 그렇지. 보시면 인솔 아래쪽에 못자국 보시면은 못자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테로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Quality product begins with quality material. 무슨 말입니까? 좋은 제품은 좋은 소재에서 나온다. 아, 소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거를 되게 크게 큰 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거 같지? 이름만 명품인, 가격만 명품인 그런 신발에 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만듦새나 소재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쓴 브랜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테로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가서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이런 특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었어! Ah, 저기